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가님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바라기님, 그 다음에 이슬님, 뭐 보자. 우리 자네스님 오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현이님 계시고요. 저희가 오늘 좀 늦었죠. 아우, 미안해요. 나름 뭐 제로 손질하고 좀 따듬고 씻고 준비하느라고 조금 늦었네요. 일단 오늘은 음료부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료는 네. 여기 보이시는 생 바나나, 바나나를 이용해서 그 음료를 만들어 볼까요? 여기 보이는 키위도 미리 이렇게 손질해 놨고요. 네. 키바 쉐이크. 자, 키위, 바나나, 쉐이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매운 거 먹을 거라서 음료 뭐 준비해 봤어요. 오늘 아주 아주 매운 그 칩신, 매운 갈비찜 먹을 거예요. 네, 맞아요. 쪼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었네요. 자, 미리 음료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질은 다 해놨고요. 네, 늦었어요. 바나나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도 먹고 싶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쪼미님도 안녕. 뭐 했어요, 다들? 그냥 조금 늦은 김에, 그냥 조금 너무 급하게 안 했어요. 맛있네요, 바나나. 맛있네요. 얼음, 네, 얼음도 같이 갈 거예요. 옆에 보면 믹서기에 넣고 윙 갈 거예요. 다들 오늘 식사를 뭐 하셨습니까? 현이님께서 천천히 준비해주세요. 고마워요. 자, 일단 이렇게 세팅했고요. 이렇게 봐봐, 가까이서 봐주나? 바나나랑 키위. 이제 우유랑 얼음 넣어서 같이 갈게요. 콩나물을 미리 올려야 되나? 아니요, 저 끓이다가. 맨 마지막에.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쉬어라고 했어요. 키위 바나나 우유 궁합 괜찮을까요? 키위 바나나 안 드셔보셨어요, 바라기님? 빨리 먹고 싶다. 나는 또 옆에서 주먹밥 만들고. 저는 키위 바나나 요구르트? 키위 바나나 맛있죠? 자, 돌자반 김가루를 이용을 해서 물조합으로 오늘 우리는 우유 넣을 거예요. 우유. 이 언니가 장갑을 안 갖고 왔네요. 자, 오늘은 오시자마자 다들 추천 눌렀죠? 시간이 없으니까지 눌렀고요. 역시 쪼미는 안 눌렀네요. 쪼미니, 습관화 하세요. 쪼미니 빼고 다 눌렀어요. 손가락 꼬매 쁜다. 이제 눌렀네요. 생활화 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윙 소리 들리죠? 제가 장갑을 줘야지 내가 이거 비비는데. 만들어서 어디나 두지? 안녕?
병원 가서 엉덩이 주사 한번 맞고 와요. 아, 저요? 아, 이제 콧물만 조금 나왔어. 어, 셀리님 언제 오셨습니까? 셀리님 안녕하세요. 감기가 안 났네요. 네, 그러게요. 콧물. 콧물이, 아니, 잘 안 나오다가 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거진 다 나은 상태인 것 같은데. 근데 엉덩이 주사 한대 맞으면 감기가 낫나? 주사 맞는다 감기가 낫진 않은 것 같아요. 주사 맞는다 감기가 낫는 것 같진 않은데. 서울은 비가 치고 바람이 세게 분다고? 와, 양이 어마무시하네요. 많이 드십시오. 헐. 어, 라이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됐습니다. 야, 아니, 뭐, 흐르는데? 어마무시한데, 양이. 대박. 우리 그 버블 빨대를 먹어야겠네. 감기가 주사 한 대로 나아요? 감기 주사 맞아도 잘 안 낫는 것 같던데. 그래요? 주사 맞으면 나아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맞아요. 우리 자네순이 고맙습니다. 걱정해줘서. 항생제도 좀 맞으라고? 고마워요. 저 뭐예요? 무슨 말씀이요? 뭐 어떤 거요? 해독주스 만들어놓고 오는 길이라고요? 공디 팡팡 일단 맞아와요. 공디 팡팡. 네네. 자, 여러분들 오늘 뭐 드셨습니까? 무엇을 드셨는지요? 아우, 어디 갔어요? 왜 안 보여? 여기 어디 갔던 거야? 아우. 야, 반죽이 난리가 났네. 빨대는 어디 있고, 고무장갑, 비닐장갑 갖고 와야지, 만든. 링겔까지 맞으라고요? 아, 배고프다. 빨리 먹고 싶다. 자, 오늘 이렇게 키위 바나나 완성됐습니다. 와우. 기발식. 오늘 엄청 매운 갈비찜 먹을 거라서. 와, 와, 과연 맛은 어떨까요? 하얘서, 세상 하얘서 안 보이네요. 멀리 있어야지 약간은 키위 씨도 좀 보이고 그러네. 자, 그리고 오늘 2차로 만들 식빵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죽을 미리 해놓고 숙성까지 좀 어느 정도 시켜놨습니다. 2차에 만들 식빵. 요걸 또 모양을 잡아서 아, 또 2시간 또 있다 뭐 해야 되거든요. 너무 맛있다. 네, 정말 맛있네요. 콩물 아니고 키위 바나나라고요? 키위랑 바나나랑 같이 뭐 지금 할 거예요 이거? 해서 2시간 또 놔둬야 된다니까요. 또? 네. 어머 세상에, 식빵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오늘 후식 때 먹은 식빵 오븐에 구울 거거든요. 근데 식빵 때문에 오늘 일찌감치 반죽을 하고 난리가 나서 반죽을 하고 숙성을 하고 방송하기 훨씬 전부터 이거 준비했었어요. 어, 우리가 방송에서는 처음 만드는데 네. 오늘 식빵 잘 돼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틀도 있고요. 식빵 만들 거예요. 식빵 틀. 나눠서 계속 해야 되겠네. 하나 하고 한 개 세 번 해야 됩니다. 세 봉이 나눠놓은 거예요, 이게.
오늘 식빵 만들 거야. 그래서 아주 이른 시간부터 반죽하고 숙성하고 발효시키고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니까 아 거의 5시간 잡아먹는 것 같아요. 네, 총. 그래서 오래 걸려서 그동안 안 했었는데 안 했던 거 오늘 한번 해보려고. 수현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진짜 제빵은 뭐니뭐니 해도 반죽이 제일 어려워요. 반죽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옆에서 주먹밥 만들게요. 반가워요. 안녕.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동태. 동태. 아. 동태는 해동을 시켜 놓고 이제 물기를 좀 제거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김가루 듬뿍듬뿍. 아, 딸기 바나나 너무 맛있네요. 그쵸. 너무 맛있어요.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좀 넓적하게 편 다음에 저희도 식빵을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서 제이님 글러브 라이스 만드시는 중 시간님은 지금은 어디에요? 반가워요. 저는 지금 주먹밥 만드는 중이에요. 자, 좀 맛 더 많이 넣고 막 욕심나네. 막 더 넣고 싶네. 막 식빵인가요? 그러네요. 오늘 동태전도 붙여야 돼. 오늘 식빵 그 숙성한다고 반죽한다고. 아우. 반죽이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평소에 안 했던 거 한번 해보려고 찾다가 이렇게 됐네요. 어머, 밥을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거기가 우리 국빵 자주 하죠. 이걸 이제 해서 이제 놔둘 접시가 있어요. 그냥 일단은 모양 만들어서 옆에서 두십시오. 일단은요. 아, 나 이거 먹고 싶다. 맛있겠다. 밥이 이제 이게 다예요? 네. 어머. 동태전을 좀 슴슴하게 먹으면 됐다. 아. 네, 어? 많이 반죽 중입니다. 이거. 주먹밥 만드는 중. 믹스 가루 사시면 되실 텐데. 네, 믹스 가루 하신, 한 거예요. 믹스 가루라도, 가루만 준비가 되는 거지, 하는 거는 별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이 하셔야 돼요. 가루만 준비되는 거예요. 네. 수현님은 식빵 만들어 보셨습니까? 어, 자라보가지님 오랜만에 왔네. 안녕. 안녕하세요. 요렇게 해,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또 두 시간 있다가 그때 해야 돼요. 제이요, 맛있겠다요. 반죽을 좀 늘려가지고 얘를 또 접더라고요. 접으래요. 빵집에서 만드는 거 보면 이거 잘, 덜러붙어서 잘 안 되겠는데. 제빵 역시 쉬운 게 아니에요. 만들어 본 적은 없구나. 이거는 동태포 이 겹겹이 키친타올로 물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 겹겹이 키친타올로 해놨어요. 우리 자라모가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주먹밥. 나나나나나. 모르겠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시간님께서 동태전 울동네 맛있어요 라고 하시네요.
얼마나 맛있길래 시간께서 저런 말씀하시죠?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래요. 아, 그걸 한 개 분량 되는 거예요, 큰 게? 예. 아, 원래 그렇게 하잖아. 막, 식빵 만들 때 보면은, 이렇게, 뻥긋, 이렇게. 네. 네, 좀,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기울어져서요, 저기. 네, 밀면 돼요, 그럼. 아, 이거 반대로 돌려놔요, 돌려. 이 숟가락이 여기 안이 겹쳐져서 그렇다니까. 아. 내려오고 있다고요. 음료는 뭐해? 오늘은 키위랑 바나나랑 갈았어요. 키위 바나나. 엄청 맛있어. 엄청 매운 거 먹기 때문에 키위 바나나 쉐이크. 쉐키. 너무 맛있어요. 키위 씨 보이십니까?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아껴 먹고 싶어. 빨 때는 버블 빨대로 듬뿍듬뿍 빨아드릴 거예요.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일단 이렇게 두 시간 놔둬야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 시간님은 전 엄청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모양을 세 덩어리로 나눠가지고 얘가 살짝 좀 볼록해질 때까지도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따가 굽겠습니다. 이렇게 두 시간 놔둬야 된대요. 카페 가서 마시려면은 5천원 안 넘어요. 생과일 주스 이런 것들, 쉐이크 이런 거 비싸지 않아요? 과일로. 접시 주세요. 거기는 저렴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엄청 조금 들어가고 얼음만 막 잔뜩 들어있겠죠. 우리는 진짜 본 재료가 듬뿍듬뿍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 두 분 좀 어려 보이는데 무슨 일? 후드드드킹. 아,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이 후드의 덕분 아닐까요? 이 후드 띠고 밑에 스키니진 입고 그 다음에 백팩 메고 그 다음에 모자 이름 뭐야? 그거 쓰고 머리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예쁘죠. 많이 튀지도 않으면서 스키니 하지 말라고. 아니 그렇게 해서 나가면 더 어려 보이죠. 아, 스냅백 맞아, 스냅백. 잘 자요. 되게 일찍 주무시네요. 벌써 주무신 거예요? 수현님. 안녕. 또 봐요. 대학생 같아요, 사라모가지님. 고마워요. 대학생? 랄랄랄랄라. 좋다, 좋아. 나는 대학생. 자, 빨리빨리 붙어 붙여주세요. 이거 뭐예요? 빨리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정리하면서. 거기 두셔도 돼. 자, 일단 기름을 살짝 붓고요. 유튜브를 꼭 볼게요. 맛있게 드세요.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스냅백 모를 때 웬 가방인 줄 알았잖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별이도 인사해 주네요. 별이가 인사해 주네요.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밖으로 좀 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끄지 않겠어요. 진실 답변 아니에요? 어허. 그냥 못 파요, 마녀님?
응? 왜요? 이따 먹으면 됩니다. 자요, 하나 먹어요. 웃어요. 스마일. 늘 밝고 씩씩하게. 잘 꾸미는 고시생이라니. 택도 없는. 아줌마! 내가 이렇게 반죽 준비해놨어요. 나는 그러면 내가님을 아줌마로 불러야지. 어디 와서 내 나이 말하면 아무도 몰라요. 왜 그래요? 속이고 뭐지? 헌팅할 수도 있어요. 네, 바라기님. 빨리 먹고 싶다. 나는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할 겁니다. 왜? 안 해도 되면 맛있어? 네. 그래? 짠 거보단 낫지. 허브소트 살짝 안 뿌려도, 허브소트 뿌려도 안 뿌려도 돼요. 그때 안 짰습니까? 아니, 아니면. 쯤만 주십시오. 그럼 뿌릴게요. 어디? 후추라도. 후추도 안 뿌릴 거예요? 아니, 그냥. 계란 좀 뿌릴게요. 간은 조금 그래도 해야지. 허브솔트 쪽 어디 갔지? 이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일로 치운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설찬님 오셨네요. 설찬님 아니요. 주먹빵 하나하나에 애정이 느껴지네요. 자라모가지님. 전 제이와 마니님 방송 처음 봤을 때 20대인 줄 알았어요. 현이야. 변이니 20대 맞아요. 솔찬님 요즘에 그 뭐지 또 다른 아줌마 진이님 출석률이 낮다. 지금 다시 보기 보거나 유튜브 보실 우리 진이님 실적이 요즘에 낮아요, 진이님. 불 좀 센 것 같아요. 한참 올라온 것 같아요. 인기를 모르겠네. 약하게 하세요. 다 했다, 주먹밥. 자, 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나는 주먹밥, 파이팅! 장갑을 한개 갖고 올게요. 로즈님 왜? 로즈님은 아줌마가 아닌데요? 뭐지? 아 로즈님? 잠깐 그 일이 있으셔가지고 못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 네네네 맞아요. 돼지고기 잔뜩 넣은 김치찌개 여기 있잖아. 다 있어. 제니얼 왔습니까? 자, 또 실적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 제니얼. 안녕하세요. 자, 여기 계란물. 그 다음 옆에. 부침가루. 부침가루. 자, 주먹밥 완성. 별거 아니지만. 아이고 서서 하실 거예요? 네. 뭐 넣었냐고?
많이 안 넣고 자라 모가지님 엄청 간편해요. 이거 어차피 우리 매운 거 이거 먹을 때 먹을 거라서 일반 그 김자반도 있는데 여기 넣은 거는 돌자반 넣었어요. 돌자반. 돌 김자반. 돌자반. 아우 키 바나나 너무 맛있다. 자 여성분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겠죠 이제. 자라 모가지니 근처에 대형마트 있습니까? 대형마트 그 이마트 가면요 이마트 노브랜드 상품 중에 김자반 있는데요 그 친구 너무 맛있더라고. 그거 먹고 너무 좋았어요. 맛있어가지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김자반 그 이마트 노브랜드 김자반 추천드립니다. 약간 그거는 약간 단맛도 조금 더 나아요. 네, 키위 바나나입니다. 오늘은 키위와 바나나를 넣고 우유도 넣고 해서 가는 키위 바나나 쉐이크. 쉐이크. 세상 맛있는. 맛있어요. 매운 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1등은 많이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어요. 키위 바나나 1등 어머님도 오셨고요. 아우 세상 시집이라고 해야 되나 장가 가야 되나 보통 손 조심해 찢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살 부서진다. 젓가락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저도 찍어서 넣어드릴까요? 아니면 어떡하. 근데 그거 끓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금방 먹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하는 것도 저 안컵에 키위 한 6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마니님 넘나 종같이 면회 같으신 것. 현이님 빙고. 포스 있다요 마니님? 종같이 마니님 그 종갓집 며느리 같네요. 제가 준육이 들어가지고요 옆에 있잖아 종갓집 며느리는 전부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있잖아 새대기는 이런 거 있잖아 주먹밥이나 만들고 앉아갖고 매운갈비찜 초코님표가 아니라 집시 매운갈비찜 몰라요. 메뉴 여기 써있잖아요 형님 메뉴. 아 조심하십시오. 매운갈비찜은 데리고 왔어요. 먹어봤습니다. 매운 갈비찜은 맛있게 맵게 먹기 위해서 여기 좀 유명하잖아. 매운 집시 매운 갈비찜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집시 매운 갈비찜 몰라요? 용파리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시간이 없제이니 고마워요. 동태 후추 밑간 했나요? 네. 그럼요. 아 설찬이 먹방에서만 봤어요. 이게 정 다른 데도 있나 모르겠네. 체인점 같은데 다른 데도 예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많이 있어요. 여기 갈비찜이 엄청 맵고 맛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사이드 메뉴는 포장이 안 되고 네, 사이드는 포장이 안 된대요. 갈비찜을 이렇게 하나 포장을 해주면 그 다음에 부재료로 이렇게 여기까지 포장을 해줘요. 콩나물, 뭐 배추 이렇게 요 정도로 포장을 해주는데 저희는 이거 말고도 좀 더 먹고 싶어가지고 미리 숙주를 살짝 데쳤어요. 숙주 더 넣어서 먹으려고. 쌤님 오셨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데친 숙주 더 넣어서 먹으려고. 아삭아삭아삭 싹싹싹. 아 우리가 준비한 숙주 나물 그다음 여기서 주는 콩나물 이렇게 준비되어있어요. 없어 오시쥬 반갑쥬.
연인은 지금 통태에 반쪽 묻히고 있어요. 일단만 요가 하세요? 요가 하세요? 1등 어머님, 열심히 하세요. 아우, 딱딱딱, 알아서, 제니얼. 그 다음에 우리 용파리님, 쌤님, 알아서 추천 딱딱딱딱 눌러줬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날짜 써달라고요? 내가님,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날짜 써드릴게요. 무슨 날짜요? 그니까 뭐 다시 보기는. 근데 보통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다 표기가 되어 있잖아. 그쵸? 올라가는 날짜가 네. 표기되어 있죠. 유튜브에는 날짜가 표기되어 있고. 유튜브에서 어차피 다시 보기 하셔야 되잖아. 날짜는 다 나와 있어요. 그니까 화면에만 안 나오지. 네네. 딱딱 알아서 안 누르는 쪼미님도 계세요. 계셨어요. 딱딱딱 알아서 추천 안 누르는 쪼미찡. 아, 쪼미님. 어느 쯤부터. 아! 여러분, 동태전을 약간, 그, 튀김식으로 해도 맛있더라고요, 동태전. 오빠 사랑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먹었거든요? 약간 튀겨지는 듯한. 맛있더라고요. 자,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번 눌러봅시다. 오빠 사랑님 눌렀네요. 감사합니다. 해보는 데까지, 그 1등 아마님, 요가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게요. 맛있게 많이 음식을 드시기 위한 거죠? 열심히 요리하세요. 사실 접니다, 테라님. 부케로 어그러져 끌어봤어요. 아까요? 테란 오빠 사랑이 테라님이래. 아. 아. 진짜예요? 테라님. 아, 지금 들어가 계세요? 대란님이세요? 아니, 닉네임 어떻게 저렇게 지었죠? 직접 팬을 만드시면. 어이가 없네. 테란 오빠 사랑? 테란 오빠 사랑? 오! 우리 시간님께서 58개 오빠 선물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테란 오빠 사랑님께서 3개 선물을 추천 씨에게 박아주십니까? 고마워요. 그러네요. 오늘 녹방에서 한 개로 팬가입하셨죠? 테란 오빠 사랑님. 어? 네. 집착도 하고, 뭐더라? 팬가입도 하고 갑니다. 이러면서. 네. 어? 깜짝 속았어요. 네. 근데 추천은 안 눌렀더라고요, 오늘 아직. 3개 박으시고 나가셨네요. 다시 본캐로 들어오시겠죠. 네. 1등 엄마님 추천 이제 했어요? 아! 원래 본캐로 또 나타나셨네요. 바로 나오셨네요. 자, 본캐로 추천 한번 눌러보세요. 우리 테라님 오셨습니까? 녹방은 추천 안 되지 않아요? 돼요, 1등 어머니. 그래서 밤에 저녁에 못 누르신 분들, 낮에 녹방 틀어놓으면 누르시라고 녹방 틀어놓는 거예요. 전 너무 좋아요. 쪼미님, 저요? 쪼미님, 저 이제 좋아하기로 했어요? 축하합니다. 쪼미님, 사이좋게 지내요. 시간이 업체님이 또 10개 선물을. 네, 감사합니다, 시간님. 고맙습니다. 쪼미님이 욕풍을, 왜요? 아니에요? 쪼미님,
아직도 저랑은 거리가 먼가요? 식빵 우리 열심히 숙성 중이에요. 지금 네. 두 번째 2차 숙성에 들어왔어요. 네. 2차 숙성. 근데 식빵 너무 오래 걸린다. 아, 실질적으로 따지면 3차입니다, 지금. 아, 3차 숙성에 들어왔어요. 네. 1등 엄마님, 스스로 나이 많다고 하지 말고요. 젊다고 생각하세요. 1등 엄마님도 뭐 세상 예쁘시잖아요. 아, 1등 엄마님 근데. 얼굴은 몰라요, 저희 아직. 진짜 1등 엄마 안 지도 오래됐는데. 네. 어? 얼굴을 몰라. 근데 꼭 아는 사람 같아요, 그냥. 네. 어? 이미지가 그냥 어떻게 좀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쪼미님 왜 화났어요? 화날 이유가 없는데? 18개 감사해요, 쪼미님. 노용을 푸세요, 쪼미님. 반갑습니다. 어, 동태전 하기는 귀찮지만 막상 해놓으면 진짜 맛있는 동태전. 어, 와, 역시 종같이 며느리답게 포스가 있어요. 약간 등치도 좀 있으시고요. 체구도 있으시고 얼굴에서도 좀 약간 인품이 많이 묻어나요. 빨리 먹고 싶다는 표정이 얼굴에서 잘 흐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이야. 이 될까요? 되면은 또 사야 할텐데. 맞아, 기름 튀고 진짜 귀찮아 전요리. 그쵸? 어제 술 오지게 어제라는 말 빼주세요. 테라님 이제 술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테라님 뭐 늘상이지. 릿지릿지 누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하이, 반가워요. 그 테라님께서 쪼미님 보고 만나자 그랬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더 심하게 했죠. 사귀자 그랬죠. 아니요. 그럼요? 결혼하자. 아, 결혼하자 그랬나? 결혼하자고? 네. 기억하십니까? 결혼하자고. 아, 반찬가게 갔다가 동태전이랑 동그랑 땡사 왔는데 쉬었어, 버렸다. 왜 쉬었어요? 냉장고 안 넣었어요. 요즘에 아직, 날씨가 아직까지는 더워서. 네. 그 다음에 습하잖아, 꿉꿉하고. 제인이, 나랑 결혼하자고 1등 엄마니? 1등 아빠는 어쩌고요? 아줌마. 네, 제발 뻥이길 바랬어, 1등 엄마니? 전 아직 아빠는 안 돼요. 장인어른이랑 뭐라는 거야? 짜라님 하신 말씀입니까? 아, 쪼미님이요. 쪼미님, 열쇠 3개 준비할 수 있어요? 쪼미님, 열쇠 3개는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아파트 키고요. 두 번째는요, 무슨 키일까요? 차. 차 키요? 에이, 차는 좀 그렇다. 외제차.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금고 키예요. 세 번째, 상가 입구 열쇠? 세 개 준비 가능한가요? 지금, TM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열쇠라고는, 자전거 열쇠. 자전거 열쇠요? 네. 자전거 열쇠면 다행이에요. 화장실은 가셔야 되니까 화장실 키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근무 중입니다. 부산에서. 부산에 일하러 가셨대요. 출장. 네. 가셨대요. 출장. 출장 테란. 출장도 가시는 분이에요. 울지 말아요, 쪼미니. 저는 열쇠 되게 많죠. 뭐가 있죠? 남아 도는 게 열쇠예요. 계란 한 개 더. 온몸 한 가득한 행운의 열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황금 열쇠를 지니고 있죠. 이 황금 열쇠 하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쇼미님 얼굴 예쁘죠? 네. 근데 세상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진마다 다 틀려요. 근데 어떤 얼굴인지는 알았어요. 자전거 열쇠, 지하 주차장 열쇠, 지상 주차장 열쇠 밖에 없다고요, 쌤님? 노력하래요, 조미님. 그 뭐지? 저번 설에는 아, 허리야. 저 집에서 동태전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간한 걸 깜빡하고 저한테 간을 또 하라고 시켜가지고 그게 상당히 짰어요. 너무 맛있다. 얼음은 필요 없습니까? 일단 지금 너무 만족해요. 바나나랑 우유랑만 들어가면 부드럽기만 하잖아요. 키위가 들어가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약간 상큼한 맛도 생기면서 네.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아. 바나나랑 우유랑만 있으면 약간 너무 뻑뻑하잖아요. 근데 키위가 들어갔더니 좀 뭔가 약간 더 부드럽게 좀 묽게 해주면서 상큼한 맛이 많이 지금 운동 못한 게 조금 오늘 3일 못했습니다. 지금 제대로 못한 게 3일이에요. 운동 방송. 저 이제 불 올려요? 네. 운동, 대부분 운동하는 거 힘들지. 좋아하는 사람 어딨어. 그래도 운동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뭐, 아무나 이뻐집니까? 노력하세요. 자, 잘 맞춰서 여기에도 불을 올려봤습니다. 우리 캐리메리님도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리 누나, 리지 누나도 와있어요. 캐리 누나 일찍 오셨네요. 왜요? 아니, 캐리 누나보다 일찍 오셨다고요. 아, 캐리님보다 일찍 와 계세요. 네. 지각하셨네요, 캐리메리님. 어우, 정말, 동선동. 코끝날래, 너? 아, 1등 어머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뭔지 몰라도요. 장모님 음식 먹고 맛없으면 인상 쓸 것 같다고? 저는 안 그래요. 옛날에 정말 음식 솜씨가 조금 안 좋으신 분도 계시긴 하셨는데요. 정말 난감했어요. 정말 난감했어요. 정말 난감. 맛있게 잘 먹으라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네. 근데 그때 음식을 해주셨는데 갈비찜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 갈비가 안 뜯어지는 거 있잖아. 아니 뜯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불편하잖아. 먹을 때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갈비찜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갈비찜이 안 뜯어져가지고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씹어 먹느라고 억지로 삼켰어요. 그냥 씹다가 그냥 뜯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미소를 띄었습니까? 얼굴은 어땠습니까? 덜 익힌 거보다 더 너무 많이 익힌 거 아닐까요? 너무 많이 얼굴 아니, 표정은 어땠습니까? 제이님 아니며 인상 쓰지 않아서 웃고 있었어요. 옛날에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여자친구 엄마가 해준 적 있었어요. 여자친구 엄마가 갈비 드십니까? 네. 왜요? 대단하시네요. 하긴 연수가 장난 아니었죠. 연차가 뭐 갈비찜이다 뭐다 뭐다 뭐 모태솔로 아니죠. 저 이력이 화려해요. 쪼미님 지금 쪼미님한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첫 번째 이 채팅 쪼미님께서 일기를 쓰듯이 말씀을 하시네요. 뭐라고요? 저는 지금 혼자요. 혼자이면 헛산 건가요? 괜찮아요, 쪼미님. 테라님, 돌싱은 아니에요. 테라님, 돌싱은 아니랍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쪼미님 뭐가 부러워요? 쪼미님 뭐 부러울 게 뭐 있어요? 외모. 외모가 왜 쪼미가 뭐 머리 외모가 어떤데? 지금 누가 그 말씀하셨습니까? 부럽다고 하는 사람이. 1등 엄마가. 일단 얼굴을 몰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얼굴을 몰랐어. 1등 엄마님은 얼굴이 약간 좀 그러신가 봐요. 1등 엄마님 언제 공개하실 겁니까? 나중에, 도대체. 나중에 늙어서. 지금 한 살 젊으실 때, 예쁠 때 보여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1등 아빠 믿고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아하. 돌싱이요? 자, 이제 다 올렸네요. 이 갈비, 쌤님! 칩신갈비 알죠? 매운 칩신갈비. 아! 칩신 매운 갈비찜. 아, 나 왜 또 허리가 아프냐. 자, 이 주먹밥은 제이님 표예요. 제이님 표. 돌자만 넣고 만든. 아, 근데 너무 매울 것 같아. 너무 매울 것 같아. 빨개요, 진짜. 보통 빨간 게 아니에요. 너무 매울 것 같아요. 이건 뭐죠? 만두인가요? 만두인가 보네. 아, 그래요? 만두도 들어갔었나요, 원래? 자, 여러분, 맛있는 저녁도 드셨습니까? 이슬님도 오셨어요. 이슬님 반가, 반가. 뭐 드셨어요? 갈비찜 하얀 건 콩나물. 근데 이 콩나물을 보통 식당에 가서 드시면은 리필 리필해서 드시잖아요. 네. 어, 콩나물 더 주세요. 콩나물 더 주세요. 이렇게 해서 드시는데 저희는 이거 포장이 오는 바람에 없어서 우리가 그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와서 숙주를 사와서 데쳐놨어요. 더 먹으려고. 네, 따로 준비했습니다. 따로 이렇게 숙주를 데쳐놨어요. 이거랑 같이 더 먹으려고. 숙주보다 콩나물, 대신에 콩나물도 있고 숙주도 있고. 숙주가 근데 먹기는 좋잖아. 이슬림 반가워요라고. 솔림 모두 다 반가워야죠. 숙주도 언제 넣지? 그냥 착 넣어버려. 다 될 때쯤. 거의 다 됐어요? 약간 그렇게 할 거예요? 왜요? 아니, 얘는 굳이 다 안 끓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 됐을 때 마지막에 넣어서 네. 그냥 비비려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맛있게 해주세요. 콩나물밥에 간장 양념 비벼서 먹으면 진짜 끝내주죠. 자, 여러분 덥다고 끼니 거르지 마시고 끼니 잘 챙겨주세요, 여러분들. 랄랄랄랄랄랄라. PC방 가자. 얘들아, PC방 가서 라면 먹자. 왜? 야, 우리 오늘 PC방 말고 또 어디 같이 가야지? 공차로 가자. 이쁘다고 물어봤는데 안 알려준 뭐 이거 어디 거냐고? 이거 마니 거랑 내 거 하나나 이렇게 초코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네. 이슬님, 네, 이거 입을래요? 이슬님 드릴게요. 캐라님 아프 여자 멀리하지, 아, 멀리하십시오 그냥. 멀리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사양 안 한다고? 어머, 어머, 어머. 여기 내 향기, 내 냄새가 다 벗겨있는데 괜찮겠어요? 이제 내 거니까 깨끗하게 입으시래요.
괜찮습니까, 이슬님? 괜찮겠습니까? 후회하지 마세요. 뭐 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채팅이 안 보이네요, 제대로 제가. 채팅 못 본 채팅, 죄송합니다. 자, 사내 연애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내 연애하면 쫓겨납니다. 경고했어요. 네, 저희 방이 사내 연애 금지방이에요. 네. 사내 연애 하시면, 네. 코스를 낼 거예요. 아시죠? 나이님께서도 사내 연애시래요. 그래요. 지금 그 갈비는 속에 숨어 있어요. 갈비는. 네. 속 안에 숨어 있고. 아우, 세상 덥다. 한번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매장에서 드시면은 뼈를 다 발라줘요. 갈비를? 네. 발라줬었나 보네? 네. 하도 예전에 가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뼈 발라줍니다, 직원이. 나가서 한 풀이 좀 하고 올게요, 한 풀이. 오! 빵 너무 예쁘게 부풀었다! 어머, 세상에 이거 보여줘. 어머! 우리 후식 때 먹을 빵! 3차 숙성했는데, 오, 너무 예쁘게 빵냥 이렇게 부풀었어요. 숙성 중입니다, 아직. 어, 뭐야. 쟤 타고 왔어요, 이거를. 밑에 썰어졌나봐. 우와! 뽕냥뽕냥 하죠? 뽕냥뽕냥. 우와! 제 저 앞에 있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우와! 이슬림 주 4회 집신 같다고요? 집신 매니아. 아, 매운 걸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는, 너무 좋아해서, 이슬님. 매운 거 적당히 드세요. 속 버려요. 동태전 끝! 테라님은 식사 잘 챙겨 드십니까, 거기서? 식사 잘 챙겨 드십시오. 타지에 가서 식사 잘 챙겨 드십시오. 얘는, 빠꾸. 아우, 빨리 좀 줘야 될 것 같아. 어우, 조심. 안에 보면 이렇게 우와 꿈에 내 수저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엄청 매울 것 같아 이거 벗겨내고 난 다음에 그 뭐지 가위로 좀 잘라서 먹어야 되겠네 그죠 네 그럼 벗겨 보십시오 아 제가 좀 벗겨 도와줄까 뜯어먹는 게 맛있어서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대는 뜯어드시고 뭐 아니 잘라서 매워 매우니까 아프다 행복해져 자, 다 됐네요. 아! 아씨. 큰일 났다, 이슬. 한 방울 튀었어. 우리 시간이 고마워요. 이거 그래도 한 번, 2번 입었나? 한 번, 2번 밖에 안 입었으니까 괜찮아요. 깨끗하게, 아, 세척하는 게 이제 더럽게 해놓을 테니까 가지고 가세요. 유정님, 근데, 약간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약간,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아. 동영상.
그건 냄새가. 아, 예. 네. 아닌데. 그 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는 부분. 자, 이제 동생이 끝났고 얘도 끝났네요. 금방 여러분 밥 먹을게요. 김치가 필요하십니까? 아니, 이거 이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있으면 좋긴 하겠다. 입국 한판에 집신도 달려있어요? 자, 그만. 아이고, 우와, 맛있겠다. 이거 먹으면 아마 머리가 난리 날 것 같아. 땀에, 땀 때문에. 아, 난리 나겠죠? 자, 마니님은 안 오시네요.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까요? 키위 바나나 진짜 맛있어. 이요. 우와. 키위 바나나? 진짜 맛있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린다. 바나나만 먹었을 때는 약간 닝닝하잖아. 근데 심심하지가 않고 쌈이요? 예. 네. 당근이랑, 근데 많이 주진 않네. 많이 주진 않아. 한 이 정도? 그냥 알배기 배추만 좀 줬네. 아, 내 내려야 되는데. 깻잎. 와, 식빵이 근데 지금 예술이네. 식빵, 식빵, 식빵. 뜨거워서 조심해. 캠 잘 지내. 물어와줘. 잘 지내네. 여러분 준비 끝. 여기에 쌈을. 오래 기다리셨죠? 다 됐어요. 바라기님,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매운맛 50은 누구 거예요? 맨 오른쪽 거 나박김치요? 네. 닦고 오셔야죠. 좀 더 앞에 보니까? 지금쯤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좀 조금만 이따 해요. 그러면 네가 또 움직이 번거로우니까 또 자 준비 완료. 아 이슬님께서 조절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매운맛 50이요 그만 하셨대요. 아 매운맛 조절할 수 있어요. 네. 10부터 100까지인가? 네 10부터 100까지 조절할 수 있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니. 근데 그거는 그곳에 오면서. 이거는 한 60, 70 정도? 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 위에 따봉 마크 한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기다림의 시간님, 그 다음에 리치리치님, 캐리베르 누나. 어허, 캐리베리 누나, 추천 눌러요. 자, 피기님까지 추천 눌러줬네요. 코코이 지방에 가면 저는 무조건 십신이에요. 거기다가 토비가루 좀 더 뿌려서. 네. 많이는 오신. 오신. 5단계, 나는 10단계. 자 지금은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지만 이거 먹는 순간 이제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저건 니트 같은데 잠깐 돌리면 에어컨 틀어놔도 그지? 네 니 말이야 배고프죠? 자 빨리 식사합시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토비가루 안 뿌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십신 드시면 돼요. 이슬님 그렇게 많이 맵지 않아요? 그쵸. 자 이제 제이와바니 먹방 스타트 시작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태전 굽느라고 좀 시간이 좀 오바됐네요. 그쵸. 아 뜨거워 뜨거워. 자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도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십시오. 나는 동태전 먹어보겠습니다. 조그만 거. 맛있냐? 드셨어요? 네. 아 나도 나도 동태전. 아 이슬님께서 동태전에 가시 잘 바르셨죠?라고 하시네요. 동태 포를 샀으니까. 맛있다. 맛있습니다. 가시는 내 입이 발라줄 거예요. 야. Yeah. 근데 짠 거보다 신건 게 훨씬 더 나아요. 그쵸. 간장에 찍어 먹으면 되고 아 신부님 초장에 찍어 먹으면 나중에 되게 그것도 맛있겠다. 뭐 지금 드실래요? 지금 그대로도 너무 맛있는데. 지금 뭐 빨리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 그 동태 자체가. 동태살 자체가 감칠맛이 나잖아요. 감칠맛이 나서 그냥 드셔도 너무 맛있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후추랑 그 허브솔트 조금 뿌렸어요. 간 너무 맛있다. 어떡해? 어?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도 탱글탱글하니 끝내준다 끝내줘. 부러워요 바라기님? 바라기님한테는 편의점이 있잖아요. 너무 맛있다. 편의점 only sunshine 나만의 선샤인. 동태가 명태 얼린 거잖아요. 명태를
명태 살을 이렇게 포를 뜬 거를 팔아요. 손질 다 해놓은 거를. 네. 그거를 사가지고 와서. 네. 동태포. 세척 조금 하고, 수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부침가루 묻히고, 계란물 풀어서 지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 그 생선가게에서 다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줘요. 너무 맛있어요. 그쵸. 이게 잘 익은 거는 쏙 우와. 빠져요, 뼈가. 이 살 봐. 뼈가 쏙 빠집니다, 여러분. 이 살 봐. 부위는 약간 등갈비, 등갈비 같아요. 등갈비 부분. 난 몰라. 너무 맛있게 잘 됐어요. 저. 너무 맛있다. 가까이 한번 보여줄게. 동태 살 좀 봐. 결. 살결. 동태 살결 한번 보세요. 오들들들들들. 잡아라. 아, 안 보여. 잡아. 잡아줘. 어디 가야 잡겠니? 잡았다! 우와. 후달달달달달달달. 아주 살이 녹습니다, 살이 녹아. 아, 전찌개 먹을 때 동태전 없으면 서운하다고? 우와! 우와! 아니, 너무 맛있어. 그쵸. 네, 이슬님. 정말 가져가실 건가 봐요. 나름 이거 있잖아. 디자인도 있는 옷이에요. 레이어도 돼 있고. 네. 아무튼, 뭐, 진짜 가져가실 건가요? 입고 있으면 진짜 웃기겠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제어만. 이거 루즈핏이라서 잘 맞을 거예요. 네. 동태전. 아, 너무 맛있다. 계속 동태에 손이 가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먹어도 맛있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튀기는 형식도 맛있더라고요, 튀김. 어땠습니까, 이렇게? 지금 너무 맛있어요. 원피스? 살살 먹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 자, 새로 오신 분들, 우측 상단에 따봉 버튼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기 드셨어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드셔보십시다, 고기. 아, 과연. 폭풍 매울지. 아, 이거 뭐야? 붙어 있어, 얘는. 걔 뭡니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 집신, 갈비. 어머. 이거 어쩜 뭐, 겉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내 숙주랑 다 어디 갔어요? 아, 숙주 넣은 겁니까? 네. 아, 안 떠진다. 아. 밑에. 자, 맨날 백날 에지스 젓가락 사용해봤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젓가락질. 다른 젓가락 쓰면 원래도 돌아와. 매워요. 아, 1인분에 돼지는 11,000원 돈인가 그렇고 소는 15,000원 네. 돈. 네. 맵다. 매워. 달콤하네요. 아. 매워요.
바랭이께서 2인부터예요? 헉! 일행이 와요 라고 찍었는데 동생한테 먹으러 가십시오. 바랭이님, 바랭이 좋아하는 동생. 저는 별로 돼지, 그래서 나도 돼지로 데리고 왔어요. 돼지예요. 정말 매워요. 그리고 이제 이 숙주를 이렇게 빨갛게 안 드셔도 되고, 하얗게 해서 좀 매운 걸 중화시키게 해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빨갛게 말고. 아! 아! 음만. 진짜 맵네요. 아, 진짜 좀 맵다. 백은 진짜 백은 안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게. 이 먹다 보면 또 괜찮아지겠지. 유슬님 백 드십니까? 요 양파 장아찌는 맛이 좀 덜 들었네요. 아, 땀. 매운. 히로시님도 반갑습니다. 제 여만이에요. 직장 동료입니다, 제리다님. 같이 일하는 사이에요. 야. 냅다. 진짜 매워요, 여러분. 아. 근데 같은 만약에 젤리다님 친구랑 같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둘이 무슨 사이예요? 물어보면 기분 좋아요, 젤리다님?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좀. 너무하십니다. 세상에 말은 엄청 많아요. 친구랑 또 해야 되나? 식당에 밥 먹으러 둘이 밥 먹으러 가면 둘이 무슨 사이예요? 물어보면 좋겠어요? 친구랑 어디 다니지도 못하겠네. 그래요. 동태. 고마워요, 도미님.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맵다. 매워. 매워. 반갑습니다. 응. 매워, 매워. 조심히 드십시오. 오늘은 집신 메뉴는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메뉴판. 직빵으로 하세요. 너무 매워. 동태전 맛있게 먹고 있다가 지금 웬 봉변입니까 이거. 콧물 빼고는 괜찮아요. 콧물 빼고. 으아! 동태전 빼고. 나와요. 국물을 여기 살짝 흘렸는데 따가워. 조심하십시오. 별로 안 맵던데, 집신. 노브레이키님께서. 그 매운 단계를 몇 단계 드셨어요? 100%까지 드셨습니까? 노브님? 네, 엄청 매운맛 나오셨습니다. 매운 네. 그 단계를 몇 단계로 드셨어요? 이럴 땐 동태전. 따가워요. 동태전 세상 맛있어요.
칩신 50%는 리얼 라면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100% 먹어야 엽떡 오리지널? 응? 엽떡보다 매운맛인데요. 저 엽떡은 잘 먹는데요. 네. 50%가 느끼하다고요? 이슬님 한번 봐야 되겠어요. 100%는 먹어야 돼요? 100%는 일반 그 매운 잘 못 드실 것 같은데? 이슬님은 드신대요. 100% 드신대. 엄청 매운 거 잘 드시는 분 빼고. 매운맛 배틀 가자고요. 그러다가 혀가 도망가면 어떡해요, 이슬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모르겠어요. 인공적인 캡사이신 맛. 아직까지 근데 반응이. 아휴, 매워. 이럴 때는 나박김치 한 번. 강남 콩 매운 갈비찜이 캡사이신 안 사용 안 한대요. 아 그래요? 강남에 있어요? 아 근데 입이 안 따가워요. 아 그래요? 오. 자 중간에 있는 매운 갈비찜 빼고는 저희가 다 만든 거예요. 뭐 이것도 만들었다고 하기도 그렇고 주먹밥도 만들었고 동태전 네. 오늘 만들었고 그 다음에 2차 후식때 먹을 식빵. 식빵 손이 너무 많이 가고 발효시키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그동안 안 했었는데 네. 오늘 도전합니다. 지금 막 진짜 예쁘게 부풀어 있어요 또. 맞습니다. 뽕냐 뽕냐. 이번에 해서 잘 되면 다음에 식당 안에 다른 첨가물을 넣고 한번 해보려고요. 요즘 유행하는 거 많잖아. 초코 식빵 무슨 식빵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안녕. 쭈미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크림치즈나 모짜렐라 체다치즈? 아직까지 제가 그런 스킬은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봐요. 도전해봐요. 빵 사이에 해시브라운이랑 체다치즈 넣으면 치즈라고요? 그래요? 저는 네. 그 뭐 우리 먹었을 때 뭐가 제일 맛있었지? 와인도 괜찮고 블루베리. 와 와인이요? 블루베리 와인. 와인 식빵입니다. 블루베리 붙여줘야지. 네. 블루베리 와인 식빵. 치즈 식빵은 식빵 말 때 옆에 이음 몇 쪽 막으면 되죠라고 바라기님께서. 아 그렇게 살까? 몰라. 일단은 그냥 맨식빵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차 안에 치즈를 한 가득 넣어야지 좋을 것 같은데 체다 치즈 많이 넣으면 짜잖아요. 메인 셰프님, 토끼님, 메인 셰프님, 제이님. 아 둘 다 같이 해요 둘 다. 둘 다 같이 하는데 서로 잘하는 분야가 좀 틀려요. 마니님은 반 주고 잘하세요. 반죽 장인이세요. 찍었어요. 체다 반, 모짜 반? 알겠어요. 그것도 맛있겠네요. 이거 안 먹고, 얼마에 먹고 또 싸줬어. 남편. 토끼님은 남자분이시죠? 아우 고기 많이 드세요. 맵다 매워. 매장에서 먹으면은 무슨 밑반찬도 이런 거 좀 많던데. 아 사이드 메뉴도 있어가지고 매장에서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것저것 사이드 메뉴들이 조금 더 많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슬림은 천사체. 이제 좀 괜찮아졌다. 입이 적응을 했나봐. 어우 요놈이. 모짜는 지금 없고 우리 그 있잖아 그거 뭐야 그거 유정님이 보내준 거 있잖아 스트링 크림치즈 스트링치즈 그 맞나? 크림 뭐라고 해야 돼 그거? 우리 먹었던 거 있잖아 그거 링고
체다 크림 스트링 치즈랑 아니 그런 종류가 있잖아. 네. 스트링 치즈. 아 땀. 음료는 키위 바나나 쉐이크 키바 쉐이크입니다. 뭐라. 머리 속 안이 다 젖었어. 초밥집에서도 사이드 메뉴는 우동 주는데 왜 때문에 초밥 포장하면 미소 된장국만 주는지요? 마니 형 국물 시원하게 한 입 해주시면 안 되나요? 마니 형이 누군지는 알죠? 알 수 있다. 맞춰봐요 다시. 초장은 사랑인데 그첨력. 근데 지금은 동태전에 본연의 맛을 좀 즐기려고 동태전만 먹고 있습니다. 캐리베리님 좀 이따가 한번 찍어볼게요. 우리 신부님이 보내주신 수제 초고추장 짱. 얼마 전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 회덮밥 해먹었잖아요. 회덮밥 진짜 맛있었어요. 네. 토끼님 추천 눌러주셨죠. 토끼님 근데 아이디가 좀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눌러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한 숟갈만 먹어드릴게요. 한 숟갈만. 국물 한 숟갈. 매울 것 같아. 아, 저는 근데 제니만 매운 거 못 먹습니다. 동태. 쪼민이 오빠가 고추장에 전 찍어, 아니 전을 고추장에 찍어 먹네요. 아 오빠가 어렸을 때는 간장보다는 항상 초장이었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네. 약간 소스나 양념을 갖다 멀리하게 되더라고. 약간 본연의 맛, 담백한 맛을 좋아하게 되더라고. 그렇군요. 초장이랑 친해진다고요, 도끼님? 아, 매워. 초장이 새콤달콤하니 맛있어요, 이슬님? 그치. 그래서 어렸을 때는 초장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회도 많이 넣는 초장입니다. 회 먹을 때도. 자, 동태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캐리 누나 보고 계십니까? 자, 동태가 네일아트 했다. 야, 이거 케찹 아니고 초장이에요? 네. 그래, 이거는 식당에서 먹던 맛. 식당에서 먹던 맛이에요. 초장이요? 맛있다. 바나나 쉐이크도 맛있어요, 여러분. 그 신부님네 부모님이 식당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내주신 건데 맛있게. 초장 진짜 괜찮아요. 생강물 여러분 아시죠? 생강물 사용한 거.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비록은 여러분 로그인해서 같이 놀아요 저희랑. 들어오세요. 왜 이거 안 먹어요? 요약 먹으면 되잖아. 그렇네요. 요게 백김치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하얀 묵은지 최고예요. 이제 좀 비가 좀 그쳤네. 비가 아까는 진짜 많이 왔는데. 여러분 내일은 더 많이 온대요. 조심하십시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음료? 토끼님 제가
마니가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키바 쉐이크, 키 바나나 쉐이크. 어이, 쪼미. 열심히 하고 계세요. 고마워요. 그럼, 네. 그 식빵 있잖아. 식빵은 집에서 지금 처음 만드는 거거든요. 다른 거는 많이 했었지만. 기대 반, 불안한 반. 네. 걱정이 지금, 걱정이 났습니다. 망쳐도 괜찮아. 아까만 좀 더 부풀었어요. 아, 그니까? 예. 어머! 토끼나랑님께서 황급 팬클럽 가입을. 감사합니다. 지금... 그. 네, 감사합니다. 토끼나랑님. 토끼님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제야만이 거. 너무 매. 예? 얼음 막 팍팍 들어간 거 있잖아. 예. 마시고 싶어요. 지금은 넣으시죠, 얼음. 반가워요, 토끼나랑님. 어우, 옆에 웰체스 있는데 이거 좀 넣어서 먹을까요? 아. 어. 섞어 주신다고요? 아. 어. 아니요, 따로 먹어야죠, 그러면. 지금 드신다고요? 오늘 식빵 되게 일찍부터 했어요. 근데 네. 식빵이 발효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토탈 한 5시간 잡아야 돼요. 먹는 방송하기 거잖아. 전부터 우리가 준비했거든요. 예. 아까 식빵 부푼 거 보여드렸잖아.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장난 아니야. 비닐 벗기고 이제 지금 3차 숙성에 들어갔거든요. 3차 숙성에. 이거 봐요. 아까보다 더 커졌지? 호빵처럼. 이거 봐. 우와. 엄청 많이 부풀었어요. 근데 얘 우와 이거 봐. 와. 우와. 우와 근데 이거 어떻게 잘 될까? 베이커리 수준 식빵 대박 그죠? 식빵 날릴 것 같은데요? 와 우리가 그 전부터 식빵을 해볼까 하는데 근데 방송에서는 하기가 너무 적합하지 않아서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전찌개라고 한 거예요? 너무 소홀하는 걸. 아, 나갔다 와야 되나. 잠깐만요. 한바탕을 하고 와야 돼. 안 찌는 바람. 잘 왔겠어요, 신쿤님. 아, 많이도 콧물 나네요. 토끼님. 굽는 건 언제 구워요? 조심하세요. 어? 얘 더 커져서 넣지 마. 그 뭐지, 약간 꼬꼬, 이렇게 위에가
대가장군처럼 될 것 같은데? 비닐도 살짝 덮어놔야겠네. 네. 왜? 그럼 위에 달라붙을 텐데? 비닐 발로 시켜졌나봐. 이 시간에 밥 먹어요, 쪼미님? 쪼미님 지금 이 시간에 뭐 드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식사하시는, 어? 싱크님 오셨습니까? 네, 자다 깨셨대요. 오셨습니까? 싱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새로운 환자 보호자가 코골았어요. 아. 와이파이 좀 고치러 간다고요? 빨리 고치십시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네? 이건 뭐야?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자 아니야? 이거 뭐죠? 이게 뭐였지? 김치찌개? 이 큰, 감자가 이렇게 큰 거, 감자를 슬라이스 해놨네요? 하트 같다, 근데, 화면에서. 귀에 휴지? 아, 코 고는 거. 네, 바라기님. 식빵 틀에서 최대 3cm 위가 맥시멈으로 되었다. 뭐? 감자? 그냥 드세요. 입술이 따갑네요. 근데 식빵 너무 오래 걸린다, 그지?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번에 해서 잘 되면 진짜 다음에 응용해가지고 진짜 좀 다른 희망찬란한 그런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식빵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 냥.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 장예수님께서 못 만드는 게 뭐예요? 여친! 안 만드는 거죠. 네 소식들이 다 잘한대요, 장예수님. 여러분도 맛만 먹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다. 개인적으로 음료 색깔 중에 나는 웰치스 딸기 색깔 진짜 짱 이쁜 것 같아요. 불안한데? 조심하십시오. 아, 캐리는 매미 아파요? 잘 잤습니다.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저희 방은 사내는 금지입니다. 잔혜수님. 잔혜수님, 저희 방에 아줌마들도 많이 계세요. 아가씨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잔혜수님. 네. 열렬한 팬은 아줌마예요. 우리의 열렬한 팬은 아줌마랍니다. 이것도 언제? 조민님께서 여기 찾아왔다는 안개 달린대요. 조민님. 서로 뭐 쌤쌤이 하죠. 서로. 굳이. 조민님은 실제로 봐야 잘 것 같아요. 네. 사진으로만 봐서는 그 90년대 배우 같은데 실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쪼미님. 막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이거 알아요? 혹시 영화? 아니요. 몰라요? 네. 옛날 청춘 영화 몰라요? 아니, 쪼미님. 2000년대 배우 해달래요? 아니면 중국 배우로 치자면, 그 옛날에, 아, 왕조연? 그 옛날에. 왕조연? 인생이 조연? 아, 이건 아니고. 미안해, 이건. 이거는 실수. 아, 매워. 쪼미님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생긴 것만. 근데 성질이 좀. 쪼미님 취미가요. 웍 사는 게 취미래요. 웍. 자니스님 웍 알죠? 웍. 열받을 때마다 이렇게 할 거래. 이렇게 할 거라고 웍을 사신대요. 더 큰 거 찾고 있대요, 지금. 웍. 제이님 만나게 되면 두 개 사오신대요. 두 개 갖고 오신대요. 아, 세 개? 웍 들고 달려오기 전에 저는 물총에다가 캡사이신을 담아서 쏠 거예요. 찌! 그러면 어떡할까? 좀 어떡할 것 같아요? 얼굴을 막죠. 다 빨아먹겠죠. 우와, 우와. 파이팅 하십시오, 준민님.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제이와마니입니다. 시간이 잠들었어요? 아까, 아, 들어오셨네, 다시. 나가신 것만 봤는데, 들어온 것 못 봤어요. 들어오셨네, 언니. 쪼미님, 김치찌개 어디서 났어요? 맛있어요? 직접 끓였습니까? 세팅은 맛있게 예쁘게 잘 하던데, 맛은 못 봤을까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먹었어요? 아니요. 그 뭐지, 캐리 누나가 먹으래요. 먹어봐요. 감자 같다, 감자. 대박. 아, 엄청 크네. 하나만 넣어줬을까? 아우, 사이좋게 먹으라고.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있다. 싸울 일 없네요. 하나 더 있네. 이거 꼭 양념에 절인 그 단무지 있잖아. 그거 같이 생겼네. 뭐예요? 감자예요? 감자입니다. 감자. 맛있어요? 감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감자 맛입니다. 양념에 절여져 있으니까 맛있냐고요? 매워요. 엊그제 끓여놓은 김치찌개를 오늘도 먹고 있어요. 먹을 수 있죠. 아삭 소리 났어요? 예. 안 익었어요? 익은 걸 줬겠지. 얘네들 이미 한번 끓인 거 나오는 거잖아. 드셔보시죠. 아닌 막 아닌 막 아닌 것 같진 않네. 근데 먹기에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막 지금 점점 더 매워 막 매워지고 있어요. 네 소식 들릴 때면 쪼미야 쪼미야. 와우, 왕걸. 왕걸. 고기를 알배기 배추에 싸서 룰루룰루. 안 익었다고? 팍 익진 않았지만 그래도 익었어. 우와, 뭐예요? 왕건이요. 아직 뜨거워요. 응. 아까 뭐 떴었나? 아니면? 에? 아까. 아, 안 해봤다.
아. 요즘 말 안 할 거야. 하나님 이제 적응됐습니까? 입이? 저는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워요? 네, 매운 거 먹을 때도 항상 적응이 안 되고 계속 맵습니다. 계속 매워. 5신과 10신 차이예요. 근데 네가 매워하는 건 내가 매울 때는 네가 안 매워하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좀 저는 꾸준히 매워. 시간님 잠들었나? 창문 닫을까 생각 중이에요. 문제는 하나 말아 말 안 하고 불 끌 거예요. 그냥 불. 나도님 안녕하세요. 이제는 한이 많이 말 안 해. 불 꺼버릴 거야. 이거 알배기 맞. 아, 지금 뜯어먹는 중이에요? 네. 싸먹으면 그래도 좀 더 나아요. 여기에 밥 비벼 먹으면, 우와. 나물 좀 줄까요? 이따가요. 어차피 비었네요. 그렇게 매워요? 야, 이제 그렇게 맵지도 않아, 이제. 왜 뜨거우니까 더 매워요, 약간. 뜨거우니까? 예. 이거는, 이것도 콩나물. 제가 매운 게 적응이 안 되고, 그냥 쭉 유지됩니다. 같은 맵기가. 아, 그래요? 예. 갈비 말고 또 뭐 들어있어요? 숙주, 무, 감자, 콩나물, 파, 대파, 만두, 버섯, 뼈다구, 고춧가루, 기름. 밥 볶아먹어도 맛있겠어. 전 차 안 했어요. 그쵸. 이따가, 아, 동태전 너무 맛있어요. 하기가 근데 의외로 근데 많이 엄청 귀찮은 건 아니다 이거 동태전은 그래. 그쵸. 어 그냥 계란물만 묻혀가지고 부침가루 묻혀서 그냥 구우면 되니까 많이 하면 일이 커지겠지만 과정도 있습니다. 대신에 동태에 물기를 빼줘야 되고 과정이 있죠. 근데 동태전 있잖아 금방에서 먹어도 맛있지만 다음날 먹으면 특히 더 맛있잖아. 식은 거 그냥 안 데워 먹어도 동태전은. 네. 그냥 하나 딱 꺼내서 입에 베어 물면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동그랑땡이랑 고추전이 귀찮지 다른 데는 더 맛있대요. 마니님이에서 더 맛있는 거예요. 별 빡. 마니님 그러면 동그랑땡이 좋아요. 동태전이 좋아요. 동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중에서 제일 좋아 이것 좀 하셔요 그러면. 산적이요. 어? 산적이 제일 맛있다고요? 꼬치에 해가지고 고기를 무진장 좋아하시네요. 그쵸. 저는 전 중에서는 동태전하고 부추전. 1등어머님은 동태라고요? 육전? 그래 육전도 은근히 맛은 있긴 하더라 그래. 고기잖아요 그것도. 응? 고기잖아요. 그것도 맛있습니다. 육전? 근데 저는 진짜 사랑인 것 같아. 맛있어.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진짜 부추전은 포기 못해요. 나 부추전 오징어전? 오징어전은 뭐 쏘쏘. 만두랑 저는 만들 때 많이 해서 생각 두세 번 하고 해야 한다. 맞아요. 손이 많이 가. 진짜 만두 속 만들려고 해봐. 피 반쪽 다 해가지고 밀고 우리도 만두 피까지 다 만든 적 있는 거 알죠? 세상 난리 났죠. 다음부터 만두 겁니다. 다음부터 만두 피까지 만들면은 가만 안 놔둔다고 그러고. 네.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나름 재밌었어요. 저도 산적 좋은데 화가 있어서 골라 먹기가 싫어서 패스. 그러면 산적만 고기만 꽂아서 구우면 되잖아요. 네, 저희 큰 집은 고기만 꽂아서 해줍니다. 대신 비싸서 양을 많이 안 하셔요.
만두 소울을 짜는 쌀순이가 있다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쉽게 만들 수도 있다고? 그러겠네요. 두 분 명절은 쉬세요. 나도님께서. 명절 방송, 근데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이와 마니가 틈만 나면 방송 잘 키지 않아요, 여러분? 쉬는 날도 잘 안 쉬면서도 약간 저녁 때 가끔씩 방송도 키고, 특별히 집에 가서 딱히 다른 일이 없는 이상은 아마 방송 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명절은 일하는 거는 아마 우리가 보통 D롯이었거든요? 네, 당일하고 D. 추석이지, 이번에 돌아오는 거는. 명절날 당일과 그 다음날 한 이틀. 항상 이틀 정도밖에 안 쉬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다 쉬고 싶은데, 명절에 피신해야지, 친구가 배로. 만두 소 짜는 짤순이도 파나요? 네, 판다네요, 캐리 누나. 요즘 별거 다 있어요, 캐리님. 근데 그 미국에는 다이소 없어요, 캐리 누나? 원래는 모르겠군요. 자네수님은 뭐 어떻게 돼요? 다 영업합니까? 요즘 오히려 한가하다고요, 명절에. 뭐? 만두 소 짜는 거 짤순이가 5만원? 5만원이면 그냥 손으로 하는 게 안 나아요? 이렇게. 못 봤어요? 뻑! 아, 뭐 이렇게 하면 너도 잘하니까요. 자, 막 흉내는 잘 내지. 그쵸. 딱! 딱 속 딱딱 넣고. 탁! 그니까 준비만 다 돼 있으면은 이제 제이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준비만 돼 있으면. 앞, 뒤로 하신다고 나누어서. 네, 저는 조물락조물락 끓이고 뭐 만드는 거 좀 좋아하고.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런 건 싫어. 다 같이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만두를 빚는 건 좋은데, 어? 만두 좀 빚어놔. 뭐 이런 거 있잖아.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만두 빚어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지. 뭔가 마늘 다 빻아놔. 뭐 이런 거. 콩지입니까, 콩지? 그런 거 싫은데. 마늘 다 그거 껍데기 다 까가지고 다 찌어놔요. 네? 그런 거는 같이 찢는 거는 좋은데 두 손 맞잡고 이렇게. 쫀미님 작은 아버지가 그러신대요. 뭐뭐 해놔. 그냥 그런 건 싫어. 아니면 흘리는 말로 뭐 하는 사람도 있잖아. 아유 그것도 맛있더만. 맛있던데.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쪼미님 안 하면 되잖아요. 쪼미님 지금 1년에 만두 5번이나 한대요. 아우. 아 캐리너 다이소 있어요 미국에도? 거기도 1달러부터 있습니까 그러면? 우와! 1달러부터? 다이소 미국에도 있다. 다 있어. 종류가 많이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작대요 그리고. 쪼미님 이번에 명절에도 바쁘시겠네요. 음식하느라. 근데 9월달엔 행사가 진짜 많네. 큰일났다. 캐리님 초코님이 같이 해주세요. 초코님께 같이 해주시면 캐리 누나. 처음 없을 때는 많이가 하는 거고 이제 초코님께서 웬만하면은 쪄서 이렇게 자주 보내주십니다. 마늘 쪄서. 네. 달별로 전 붙여야 한다고? 바쁘네요. 9월, 10월, 11월. 우리가 9월 초에 확실하진 않지만 생각 중인,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며칠 근데 할 수 있을까?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 게시판에 공지를 하나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쪼미니 근데 만약 9월 원래 우리 예정이 9월 2일이었잖아요. 원래 일단 생각했던 거는. 왜 9월 2일이요? 아닌가? 쪼미니 올 수 있나 본데. 어머니 생신이래. 제니 뿜을 뻔했어요. 쪼미님 우리 정모함 올 겁니까? 올 거예요? 근데 쪼미님 네.
크게 거기에 관여하거나 목매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목매이는 스타일인데 엄마 생신이면 쪼미님이라면 점심 먹고 올 것 같아. 점심 먹고. 아니 날짜는 조율 중. 네. 그때가 토요일이에요? 네. 웬만하면 주말 껴서 그러니까 토, 일 하려고. 키바쉐. 아 쪼미님이 요리까지 다 해드려요 어머니? 착하네요. 알 수가 있나? 어? 여러분 이거 지금 채팅이라고 막 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치십시오. 쪼미님 다음부터 그 있잖아 방송국이나 인스타 인증할 때 있잖아 그대 당신 나오게 해서 좀 찍어봐요. 뭐 팔이라든지 제이와 마니를 써놓든지 종이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 제이와 마니 알 수가 없어. 엄마가 다 해줬을 수 있잖아. 쪼미야 먹어라 이러면서 해줬던 거 있잖아. 쪼미 그 너겟이랑 뭐 이런 것들도 예 쪼미님 와 이 오빠는 케이나께서 많은 분들 참석하셨으면 좋겠대요. 일남 이녀 중 막내예요. 오 그래요? 쪼미 딱 막내 같아요 근데. 근데 뭐 그런 거 다 있는 것 같아. 꼭 뭐 막내들이 애교가 많은데 많이는 막내거든요. 애교가 별로 없어요. 형보다는 맞습니다. 저희 형보다는. 저희 형은 애교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너는 애교 있어. 너도 없잖아. 그래도 저는 엄마한테 잘하죠. 아니 잘한다는 기준이 그 애교가 뭐냐고. 그러니까 네가 또 애교하는 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딸처럼 엄마 신부름도 잘해주고. 신부름 해주는 거?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네 그래도. 아니 알랑방 웃기고 엄마 좀 듣기 좋은 기분 좋은 말 같은 거 이런 거 밥 먹을 땐 맛있네 뭐 그 말이면 더 뭐가 더 있겠습니까. 맛있네 이런 거 말고 아마 앵기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리액션이 너무 부족해요. 그쵸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말하다 보면요 저한테 이렇게 해요. 아우 야야 좀 아, 약 먹고 살려고 해, 신부님? 세상, 우리 신부님 착해. 그쵸. 응? 어쩜 그런 것도 오빠한테 다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달려와서 또, 약 안 먹고 자가지고, 약 먹고 자는 것도 알려주고. 네. 자녀수님, 예, 저희 가족분들 얼마나 얼굴 다 합니다. 빨리 등록하십시오, 자녀수님. 왜 카톡 등록 안 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다 본 줄 알게 무슨 말이에요? 아, 여기 서로 얼굴을 이제 알고 계신다고. 얼평도 했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거진다, 얼굴은 거진다 알아요, 사진이라도. 맞습니다. 방송에서도 예쁜 표정 짱 많으신다고요, 마니님. 어우, 진짜 저 누나 어떻게 하면 좋아. 개리 누나. 어우, 이 누나, 저 누나 어떻게 하면 좋아. 아, 등록하셨어요? 카톡 등록했잖아. 카톡 주십시오, 그러면. 저 하나만 찍어주세요. 동태전 아끼 먹고 싶다.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맛있죠. 근데 동태전 먹을 때 항상 불안해. 가시가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래서 세게 못 시켰어. 한번 이렇게 꽉. 차라리 그 씹어서 부러뜨리는 게 낫습니다. 대신 이게 세워있으면 좀 안 좋지만. 내 말은 세워있을 때, 세워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네. 아까, 자네수님이 설명해드렸잖아. 귀에다가. 네. 휴지 막아요. 오늘 신부님 이거 꺼냈어 초장. 근데 한번 찍어 먹었어. 정모 때 동태전이나 해먹을까요 여러분? 응? 정모 때 오, 다음 마니의 메뉴 동태전. 가시 때문에. 근데 가시가 하나도 없었어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가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근데 보통 동태전이 포가 얇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얇지도 않아. 그렇게 얇지도 않아서 너무 좋고 두꺼운 애들을 보면 항상 가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아 그렇네요. 두꺼운 애들은 좀 많이 뜨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얇게 뜨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가시 채다 갈라내려고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동태전은 매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뷔페 가서 전 먹으면 혼나잖아. 네. 뷔페 가서 처음에 접시 다 먹으면은 김밥 이런 거 튀김 이런 거 다 먹으면 엄마한테 막 혼나잖아. 나도님 동태전 먹으러 정모 가고 싶다고요.
방어전 대박이다. 안 그래도 내가 마니한테 얘기했었는데. 그거 진짜 괜찮겠네요. 근데 광어는 의외로 전에는 식감이 별로 안 좋던데요. 아니, 되게 엄청 두껍게 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투다. 되게 좀 괜찮지 않을까요? 광어전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봐요. 생거로 날거로 먹을 것도 없는 걸 하다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해와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거 한 두 장밖에 안 나오겠는데요? 일단 광어는 너무 비싸. 그냥 아저씨, 타산이 안 맞아요. 타산이 아저씨 회 이렇게 뜨지 마시고요. 그냥 앞뒤 떠만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교수님 아 사정이 있습니까? 카톡 오픈해서 사정 한번 보내보세요. 점 점 하나 찍으면 광어전 해보니까 좀 퍽퍽한 건 있어도 그래도 맛있다고요? 응 대신에 광어는 입에서 녹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광어도 마찬가지고 우럭도 마찬가지고 약간 익으면 식감이 이게 동태만큼은 안 될 걸. 명태 광어살 잘게 다져서 야채랑 함께 아 그거는 그 방법도 있네요. 나는 동태전이 맛도 있지만 이 식감이 너무 좋거든요. 식감 이 전 뭔가 약간 뭐 무슨 식감인지 이게 쫄깃쫄깃한 느낌적인 느낌. 우럭이나 도미도 부치면 맛있어요. 어, 그리고 신푸님은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아우, 그치. 여기는 그렇게 전 부쳐 먹을 게 안 된다고, 신푸님. 몇 번을 말해야 돼. 니는 전 부쳐 먹을 수 있어도, 우리는 전 부쳐 먹을 그게 안 된다고. 없어 못 먹어요. 생고도 못 먹는 방법이야. 전에 부쳐 먹는다고요? 한번 가시가 목에 걸린 이후로 잘 못 시켰어요. 맞아요. 그게. 약간 그런 무서움이 있어. 트라우마가 생기죠. 어, 생겨요. 저희 친형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두 개 남았네요. 두 장? 아니, 더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세 장 아닌 두 장이잖아요. 저희 형도 중학교 때 생선 먹다가 가시 걸려가지고 한 20, 거의 한 30대까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생선을. 그 생선 가시 걸렸을 때는 그 된 밥 있잖아. 밥 꼭 엄청 많이 해서 꼭 삼키면 돼요.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걸려봤어요, 여기. 이렇게 걸려봤어요. 화내지 말고 동태든 드세요. 형은 결혼해서 애기가 셋이나 있어. 셋 지금 8살, 7살, 6살 애가 셋이나 있어. 셋 남남녀 이남일녀. 그래서 뭐지? 저 이번에 집에 갔을 때 애들이 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너 좋아 너 알아는 봐요? 잘 놀았습니다. 어? 네. 삼촌인 거 알죠? 삼촌인 거 아냐고. 네. 자주 가지도 않는데 삼촌인 거 어떻게 아냐고. 왜 몰라요? 네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뭐라는 거야? 삼촌 하면서 오죠. 다 알아봤어 애들이? 네. 셋 다? 네, 셋 다 반겨줬습니다 저를. 니는 뭐라 그랬어? 과자부터 던져줬죠. 자 과자랑 아이스크림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애들은? 예? 네? 애들. 과자 아이스크림 들고 갔습니다. 그냥 사라졌다고? 삼촌 고마워요 이런 것도 안 하고? 네. 삼촌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안 하고? 네. 그냥 사라졌어요? 예, TV 보던 게 있었나봐요. TV가 웬수네요? TV 보러 이렇게 방으로 과자를 들고 갔는데 엄마한테 쫓겨났죠. 거실로. 밖에서 먹어. 어? 네. 침대 위에서 막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쫓아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과자 막 팩 여러 개 봉지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형아 종합적인 거 들어있는 거 다 챙겨왔습니다. 챙겨왔다고요? 챙겨갔다고요. 애들이. 아, 다 꼭 가져갔다고? 네. 애들은 원래 목표 달성을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지 엄마한테 간다고, 그치? 그래도 돈은 안 달라고 해요? 다행히. 근데 요즘은 원래는 엄마 다, 그러니까 조카들이 형수한테 돈 다 줬었는데 이제 따로 안 주려고 그런대요, 돈. 그게 무슨 말이야? 용서 받으면은 안 주려고 그런대요, 형수한테. 아, 원래 할머니가 원래 다 주잖아요, 이렇게.
할머니가 용돈을 주면 다 엄마 주머니 들어가. 엄마한테 줬는데 이제 엄마한테 안 주려고 한다. 벌써부터 애들이. 애들은 원래 목표를 세우면 뒤도 안 들어 엄마한테 가요. 그거 내가 말했잖아. 장난감이라든지 과자, 젤리라든지. 큰일 나겠어. 그 두 개 연결해서 읽은 겁니다. 저희 4살 조카도 다 알아요. 설날에 돈 받으면 안 줘요 엄마한테. 쭈미님. 자네스님께서 돈 맛을 안 거지 애들이 벌써. 큰일 났네.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다 넣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쵸. 항상 그랬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마이네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네. 저희 부모님은 안 그랬어요. 아, 마인의 부모님들은, 아, 그러셨어요? 예. 좀 수입이 짭짤했나봐요. 저는 뭐, 받지를 안, 얼마 돈이 안 돼서, 뭐. 저도 막 그렇게 많이 받잖아. 통장에 넣어놓는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쓰고, 뭐. 막 친구들은, 그니까 교회 친구들하고 이제 자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중학생인데도 막 40만원 받았다는 거예요. 중학생 때. 제 친구가. 엄청 부러웠어요. 잠깐만요. 쪼미. 오빠가 설날 때 네. 쪼미 돈 뺏으려고 자기한테 세배했다잖아요. 재밌게 잘 노네요. 그래도 오빠랑. 잘 친한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이 안 좋은 것보다 형제끼리 친한 게 좋죠. 그럼. 근데 우리는 아빠 쪽이나 엄마 쪽 친척들이 짠돌이들이라서 명절 날이라고 먹어 주질 않아요. 저도 한두 분 얼마 주는데 그러면 그럴 때? 옛날에 뭐 다 10,000원 아닙니까 거의? 네? 옛날에 그 10,000원 아닙니까 10,000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얼마씩입니까 그러면? 저는 천원 500원 500원은 농담이고 근데 너무 근데 그런 사연이 좀 있어요. 아 우리를 이뻐하지 않았었어. 1등 한번에 1,000원이래 나왔습니다. 외가 쪽에 가면 아우 저 저는 외가에서 많이 안 나왔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네 우리를 아무튼 부모님 일이지만 우리를 별로 예뻐하지 않았어요. 싱프님 초등학생 때는 2,000원에서 5,000원. 저는 이제 친가 쪽 가면은 그래도 10,000원씩 받았고. 외가 쪽에서는 5,000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10,000원짜리 받아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몇 살 때까지요? 뭐 받을 수 있는 나이 때까지 10,000원짜리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만 원이면요. 네. 막 덜덜덜덜 떨렸어요. 그때는 1,000원짜리 몇 장만 가졌어도 너무 행복했고요. 이걸 어떻게 돈을 쓸까 너무너무 많이 고민했던 그런 때였어요. 만약에 손 안에 500원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네. 난리 나요. 온 방을 뛰어다녀요. 자연수님, 다들 90년대생들이죠? 삼촌 이모가 많아서 세뱃돈 많이 받았는데 엄마 주머니 속으로 초등 때 많이 받았는데 다나님 오셨네. 일찍 오셨네 오늘. 그래도 좀 빨리 이제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네스님이 제일 노땅 아니에요. 캐리 누나라고 계십니다. 캐리베리. 네. 캐리베리라고 계세요. 자네스님 캐리베리라고 있어요. 우리 초코님 다음으로 대빵이죠. 왕 누나 이런 식으로 아니지 쪼미. 캐리베리 누나 나도님 할머니 할아버지는 500원도 주셨대요. 시골이라서 그런가? 오히려 시골에서 돈 더 많이 줬던데. 용돈하러. 우리 그 딴 사람들 보니까 시골에 갔다 오면은 10,000원씩 이렇게 받았다고 막 이러더라고. 한 분한테. 근데 저는요 그런 거 돈 받아본 적이 없어. 용돈 자체가 없었어 나는. 용돈 진짜 그 아무튼요 용돈이 없으니까 매일 하루 네. 생각할수록 지금 신경질 나네요. 시골이 더 짜다고요? 근데 시골에서는 돈 있어도 뭐 쓸 데가 없잖아.
읍내에 안 나간 이상. 그쵸. 그래서 조카들 2, 3만원씩 준다고? 우와. 단어. 우와. 단어. 단어. 뭐라고 불러야 되지? 단어. 단어 이모. 나도. 조카. 부럽네요. 자네수님, 내랑 동갑 아니에요? 네. 내 친구. 친구. 아, 이번에, 이것도 설마 그건가? 싱프님은 뭐하고 놀았어요, 그러면? 어, 많이 살았다, 아주. 광건. 네, 이번에 양배추 많이 땄는 거 그거 왜요? 그냥 다 따가서 먹으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싱프님이 양배추 봤어 다 싹쓸해버린 거 아니에요? 한 반은 아작된 거 아니에요? 거기 따가라고 양배추 따가갖고 많이 먹어요 그랬는데 싱프님이 어? 너무 많이 500평 밭 그 양배추 밭을 하나도 안 뜯으면서 그래서 싱프님이 한 200평을 뜯었어요? 근데 돈을 하나도 안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싱프님? 전국, 일단 전국 각지로 다 양배추 배송해버린 거 아니에요? 일단 양배추 뒷주머니 찬 거 아니에요, 싱프님? 김치찌개는 오래 끓일수록 맛있다고? 처음에 끓였을 때랑 좀 지났을 때랑 그쵸? 한 세 번 끓였을 때 오늘도 좀 늦게 끝나겠다, 이 식빵 때문에 식빵인데 25분만 돌리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25분만 돌리면 돼요? 예열하고 아 그러면 뭐 일단 시간만 저거 다 되면 식빵부터 돌려도 괜찮아요 그죠? 예. 조금 있다가 뭐 하는 거야? 더 다 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예? 자꾸 해요? 아니면 장갑 하나 남았어요? 이거? 아닙니다 잡았습니다 끝 아니야 뭘 다 잘라요 붙어 있고 봐 이걸로 드세요 어디야? 뼈다귀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동네 주민이 가져가지 말라고 지가 주인도 아니면서 양배추 내가 따가도 엄청 남는데 아 뜯어가지 말라고 가져가지 말래요? 희한하네요. 자기님 것도 아닌데. 양배추가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양배추칩. 양배추를 제일 맛있게 많이 먹는 방법. 샐러드. 그런 것 같아요. 그 있잖아. 삶아가지고 데쳐가지고 쌈 싸먹는 거는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네. 조금 맛있게 우걱우걱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옛날 샐러드에 먹을 때 있잖아. 케찹 마요네즈만 넣어서 비벼서 먹을 때 그때 좀 많이 먹는 것 같고 야. 아, 시골은 썩어 문드러져도 가져가지 말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나머지 들고 뜯을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어떻게 먹을 거예요, 뼈? 아, 찌개로 먹어야겠다. 아, 불안하다. 저 오늘 삶아서 반통 다 먹었다고요? 다나님, 혹시 뭐 요만한 양배추 드셨습니까? 요만한? 민양배추. 혹시 다나님 배가 요만하세요? 아니면 이만한 거예요? 자, 예열 좀 하고 올게요. 왜, 왜요? 열은 했는 지금 시간 다 이거 치. 대열만 해준다고. 좀 그쪽은 오버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닌가 시간 지금 딱 됐어요. 아니 언제쯤인데? 됐어요 근데. 그럼 얘를 후딱 치우고 그럼 하자. 일단은 레시피대로 한번 해봐야지. 네. 반통 찌면 얼마 안 된다고? 들어가서 밭을 망칠까봐. 그런 것도 있겠죠. 괜히 괜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트집이요? 괜한. 어? 괜한 트집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놀부심보라고 하나? 놀부심보? 근데 우리는 뽑아서 놓고 지내는 일석이조인데. 그. 양배추는 쪄먹으면 달달하죠. 그럼요. 못되게 하고 다 쳐내요. 가! 그 말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 해석하셨는데, 지금. 큰일 날 소리하고 싶네. 이거 제 일용할 양식으로 할게요. 여기 하나 주세요. 이거 절로 치우세요. 이거 왜 여기 올려놨어요? 여기다 올려놨어. 왜요? 아, 이것도 들으세요.